그 다음으로 이제 직선 플랜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플랜지 같은 경우에도 서페이스 기준으로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께가 1t다. 두께가 1t인 솔리드 형상을 직선 플랜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이제 솔리드 형상 표면을 꺼내주세요 하고 뜨면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를 하실 때는 꼭 면을 추출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직선 플랜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엣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커브가 아닌 직선을 가지고 있는 엣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엣지, 직선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전개면을 선택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해 주시고 되고 세부, 재질 속성, 그리고 비중량, 그리고 이제 두께 선택해 주시고 소재 방향 마찬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연신율 그리고 전개 타입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개 각도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이 옵션, 전개 타입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일정 길이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개 각도를 변경을 임의의 각도를 넣어주시면 초기에 밴드 반경이 5반경이었던 부분이 이제 계산된 밴드 반경으로 10.33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각도의 반경은 5이고요. 변형된 계산된 밴드의 반경은 10.3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밴드 뒤를 선형 연장을 해보시면 이 뒷부분에 연장이 선형으로 연장이 된 부분을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계산된 평면의 길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경은 그대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밴드 앞을 선형을 연장을 해서 이제 전개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변신율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일정 길이를 전개를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이렇고요. 만약에 여기에 추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솔리드 형상이 붙어 있다 하시면 솔리드 객체도 전개를 할때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도 가까이로 바꿔놓고 정의 영상을 요소를 첨부하고 영상을 넣으시면 이 솔리드 형상이 면에 부착장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직선 플랜지의 다른 예각 엣지의 직선 플랜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이 플랜지 형상이 아닌 이 부분은 이제 적용이 안 돼요. 기능 역할이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알값이 아닌 예각, 엣지 부분으로 각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선플랜지에서 예각 위치에 이 기능을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동일하게 면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하게 옵션 값을 입력해 주시고 전개 각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면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계산된 밴드 반경이 됐어요. 0.33 부분에 반경이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개 각도가 임의 각도가 이렇게 추가되면 계산된 밴드 반경이 추가됩니다. 만약에 0도로 다 폈을 때 새로운 평면 미리가 이 부분에서 误差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셔서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도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옵션을 갖추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플랜지 전개 기능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상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직선 플랜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면을 꺼내야겠죠. 면을 먼저 추출을 해 주시고요.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한 분의 두께가 있네요. 소재를 재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형상이고 영상을 이 면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 플랜지부터 잡고 면을 잡고 정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선 플랜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선형 블렌더가 아닙니다라고 나오죠.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엣지가 전개할 부분의 엣지가 일정, 직선, 선형이 아니에요. 이제 커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플랜지 전개 기능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의 엣지 라인을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5도 전개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전개되는 걸 보셨고요. 새로운 스텝을 추가를 해서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길이 세 가지 옵션 타입이 있고요. 일정 길이 전개를 하냐, 그리고 탄젠트하게 전개면을 사용하냐, 아니면 앞줄로 전개면을 생성하냐. 이제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금씩 전개되는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전개를 하는 부분의 편집 부분에 대한 입력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저 펜 전개 기능을 동일하게 써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못 잡았네요. 한번 0도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보시면 바로 0도로 전개했을 때이 부분에 이제
이 형상이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전개 각도를 좀더 올리셔서 형상 부분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20도로 전개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의 형상이 마찬가지로 회색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전개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0도로 전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엣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개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 엣지를 잡아주시고, 엣지 무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해당하는 부분의 엣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엣지를 이 부분에 알고 가야지 차후에 이제 스트립을 구성할 때 해당 부분에 이제 밴딩, 펀치, 공정을 쉽게 이 엣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 엣지가 각도를 해주셔서 해당 부분에 엣지를 살리셔서 렌즈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의 엣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엣지를 살리셔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페이스를 전개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드 형상 설정에서 솔리드 생성을 눌러 주시고 눌러주기 전에 처음에 결과 보기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의 해석, 응력 해석 부분을 검토하실 수가 있어요. 응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플랭크 둘레 면적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솔리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 해주셔서 해당하는 부분에 서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기존의 2.3T의 두께를 가진 솔리드 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예제를 더 한번 다뤄보고 렌즈 기능을 바인더 기능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바인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상의 면을 추출을 해 주시고요. 바인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만약 이 플랜지 전개 기능으로 이제 복잡한 형상이 전개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엣지 부분에 이제 면을 추출을 해서 면을 만들어서 그 면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능을 바인더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0도에 진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바인더 생성을 눌러주시고 해당 엣지를 잡아주시면 이러한 뜨게 되고요. 새로운 밴드 각도와 밴드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어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도를 입력을 하시면 0도의 면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밴드 비율을 50%로 하면은 45도. 0.5로 놨을 경우에는 이제 45도의 각도로 면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면을 활용을 해서 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0도의 면을 만들어서 이러한 형상의 면이 만들고 이 면을 참조하여 플랜지를 전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플랜지 전개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숨겨놓고 이 부분에 엣지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전개 곡면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하는 부분에 면을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아까 바인더 생성한 면에 접하여서 이 부분은 엣지를 전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형상이 있을 때 해당하는 면을 만들어서 그 면에 접하는 제품을 전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서 전개 기능을 마무리하도록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프렌즈 전개로 이 부분에 알까 반경 있는 부분을 먼저 펴줘야겠네요. 그러면 프렌즈 전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표지 두께를 1TM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전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응력이 어떻게 걸리는지도 한번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전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이 부분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엣지를 잡았는데 전개할 부분에 엣지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엣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 부분을 드로우 엣지 기능을 이용해서 엣지를 추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편집에서 미리 값으로 연장 붙여주시고 다시 을 양단을 확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선 투영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객체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 투영이냐 각인이냐 확인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랜지 전개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 엣지를 잡으면 엣지가 전체가 선택되었고요. 0도를 선택을 하고 미리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펴졌고요.
나서 동일하게 이 부분도 펼쳐줘야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드로우 웨지 기능을 추출해 주셔서 길이값으로 연장 주시고 선택형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엣지 부분을 지우고요. 자, 또 한번 모든 면을 모든 이 부분의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핸드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개를 한번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전개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면이 전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엣지를 사용하려면 엣지 선택을 해주셔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을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옵션 선택을 해주시면 스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한 단계마다 이제 전개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개 기능이었습니다.